오늘은요 신인 프로젝트 4탄 2020년 빛낼 가수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이 가수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들이라고 할 것 같지. 여태까지 왔던 가수들 제 마음속에 뭐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은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조카입니다. 조카. 제 마음속에.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2020년을 빛낼 가수가 아니라 벌써 빛나고 있는 가수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홍랑의 주인공 민수현 군입니다. 박수. 민수현인가 홍랑인가 여기소서. 시청자 여러분들, 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행복한 시간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홍랑의 남자 가수 민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현이. 네. 수현이 옆에 있으니까 제 얼굴이 엄청 커 보여요. 안 그래, 안 그래. 지금 보니까. 아니, 얼굴이 너무 작아져가지고 되게 보름달 같이 나와요, 제가. 아니, 아니, 아니. 내가... 홍랑이라는 게 굉장히 저게 무슨 제목이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자 이름. 네, 홍랑이 이제 여자 기생 여인의 이름입니다. 황진이 외창과 더불어서 이제 3대 기생 중 하나고 이 가사가 재밌는 게 이 홍랑 여인이 시조를 썼는데 그 실존하는 시조를 따와서 가사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만든 노래가 이 홍랑이라는 노래입니다. 아, 이 시조를 기생인 그렇죠, 그렇죠. 홍랑이. 네, 직접 쓴 그 자기의 시조. 마음을 얘기한 그렇죠. 거구나. 그 선비를 사랑하는 애달픈 그 마음을 시조에 적었죠. 객창에 우는 맷벌을 보면, 예, 네, 객창에 우는 두견새 보면. 나린가? 나린가 홍랑이가 여기서서. 여기서. 굉장히 애달프고 좀 굉장히 깊은 노래라서 부를 때마다 저도 제 노래지만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네. 뭐 트로트 하면은 꺾고 흔들고 뒤집고. 그렇죠. 삼촌도 네. 오랜 동안 그 노래 강사를 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예전에는 뭐 난 약간 7080 뭐 발라드 스타일의 그렇죠, 그렇죠. 장르를 많이 했었지만은 노래 강사를 하다 보니까 트로트를 정통 많이, 트로트를 네, 그렇죠.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언젠가부터 그러면서 흉내 내기 시작했는데 조금 흉내는 요즘은 이제 많이 좀 그 자연스럽게 잘한다 소리도 너무 잘하시던데 보니까 그래? 꺾고 뒤집는 게 아니 아니야. 근데 그거는 흉내야 흉내. 아, 근데 어떤 가수들의 기교든 네네. 흉내 낼 수 있는데 저는 있잖아요. 그 수현이 노래만큼은 그 흉내가 안 되는 거야. 아까도 소리 없이 소리 없이 그거 있었잖아. 아, 그게 저도 굉장히 솔직히 처음부터 됐던 건 아니고 굉장히 이 노래를 받고 나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 이펙트 한번 좀 줘 보실래요? 자, 네, 국장님. 그 앞부분이 참 특이해요. 소리 없이. 네. 소리 없이. 두 번을 뒤집네. 이게 1절에는 한번 뒤집고 2절엔 두 번 뒤집고. 예,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기교는 타고난 거야 아니면 연습을 통해서 그런 거야? 솔직히 그 연습도 정말 많이 하지만 제가 이렇게 뒤집고 꺾는다는 게 그 학창 시절에 제가 친구들이랑 놀러 가서 노래방에서 뒤집고 꺾으면서 노래를 했는데 친구들의 반응은 어때? 누구나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전 그때는 솔직히. 근데 애들이 반응이 야, 너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막 따라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때, 선천적 재능이 있었던 거지. 그때 이제 느꼈죠. 아, 이제 아버지의 피를 좀 아버지 물려받았구나. 지금 수현이가요 역주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수현이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나는데요. 아, 그때 그 수현이가 한 40으로 보였어요. 40으로 그때는 스타일도 삼촌 이게 좀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야 트로트 가수니 트로트 가수는 이래야 되나보다 하고 맞아요. 머리도 막 2대8로 하고 2대8로 하고 네. 그냥 구두도 막 완전히 그냥 그 아저씨 구두에다가 네. 에, 뭐 반짝이에다가 근데 뭐, 사실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나이가 너무 어린데 정통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린데 좀 하네 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예, 젊게 입고 해보니까 그래서 아 생각을 바꿔서 아예 그렇게 꾸며보자 하고 했더니 오히려 나이를 모르시니까
더 좋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 때는 그렇게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이 탈피해서 예, 맞아요. 또 나름대로 또 머리도 또 이제는 머리도 바꿨어요. 2대8이 예. 아니잖아요. 이제 예. 조금 미용실 다 다녀왔어요. 그렇죠. 예. 미용실 다녀와서 예. 머리 깎은 그러니까.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수현이 어려요. 아직도 군대도 안 갔어요. 저 아직도 어려요. 사실 데뷔를 일찍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역주행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요즘 응? 요즘 그게 제가 들으면 안 되는 얘기인데 너 젊어진 것 같다. 수현이는 작곡가 출신입니다. 근데 작곡을 하다가 어떻게 그 노래할 생각을 했어? 수현이는 주변에서 참 그래서 의아해하더라고요. 1학년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자 생각을 하고 쉬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나훈아 선생님 그 한강에서 공연하신 그 아리수 공연 영상이 네. 있었어요. 지금도 명작이지. 네, 지금도 명작인데 그거를 보고 야 정말 앉은 자리에서 한 시간짜리를 다 봤어요. 그걸 보고 나서 와 이게 이렇게까지 멋있게 노래하는 가수가 있구나. 야, 그 어린 나이에 그 감성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버지의 그 DNA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 야, 나도 이거를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아버지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아빠가 네. 그 자기 길을 자식이 이렇게 걸어오는 걸 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완전 싫어. 엄청 반대하셨죠. 반대를 하시다가. 작곡가 선생님을 찾아뵈서 얘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이제 제가 노래를 불렀더니 인정을 받아보자 작곡가 선생님한테 네, 이제 작곡가 선생님께서 들어보시고 아빠는 이제 절대 노래하지 말고 아들을 키워라 아들을 키워라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가지고 아버지께서 이제 인정을 해주신 거죠. 내가 알기로도 거의 뭐 요즘 20대 30대들 네. 보면은 뭐 어떤 가요제를 나간다든지 맞아요 맞아요 어떤 그런 절차가 있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수현이는 어떤 뭐 가요제 이런 데 안 나갔었다며 저는 진짜 가요제나 이제 뭐 경연이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나가보고 오로지 그냥 이제 노래 받고 트레이닝을 받아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멋모르고 나왔죠 제가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쉽게 선뜻 그게 이제 아버지가 그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맞아 네. 맞아 수현 군은요 전국적으로 많은 팬클럽 분들이 계신데 네. 팬클럽마다 영웅이는 뭐 영웅 시대 팬클럽 이름이 있죠 팬클럽 이름이 있잖아 저희 팬클럽 이름이 되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일반적이진 않아 팬클럽 이름이 수현 왕자님 민낯입니다 민낯 민낯 그게 민수현. 이제 어떤 뜻이냐면 민수현의 이제 또 다른 얼굴들 민수현을 대표하는 또 다른 얼굴들이 우리 팬분들이다. 네, 그런 의미도 있고 정말 민나처럼 깔끔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해주러 오신 분들. 네. 너무 좋다. 뜻이. 그런 의미, 네, 의미가 그래요. 그럼 뭐 해석하기 나름이네. 그렇죠, 그렇죠. 그건 뭐 사전에 없는 거고 그냥 네가 해석한 거 아니야? 그렇죠. 수현이는 앞으로의 꿈이나 어떤 그런 나 개인의 바램 같은 거 있어? 일단은 이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초심 잃지 않는 예, 그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개인 콘서트를 꼭 해보고 싶어요. 여러 가지 좋은 노래 꽉꽉 채워서 민수현이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선물 같이 예, 콘서트 해드리고 싶어요. 수현이한테. 부탁 하나 하고 싶어서 네네 어떤 다 네. 성대모사 네 하나만 성대모사 저 솔직히 성대모사 왜 안 나오는 나 했어요 그러면 태진아 네. 워낙 많이 선배님의 했겠는데, 네. 태진아 선배님의 모창을 네, 옥경이 해드릴 짤막하게 겁니다. 일단 옥경이 네 희미한 불빛 아래 마주 앉은 당신은 마지막에 시켜서 미안하다 아니요 저 안 하면 서운할 뻔했습니다 태진아보다 더 태진아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맑은 목소리에도
아, 그 그렇죠. 태진아 씨 목소리 그 허스키가 나오네. 제가 그 어. 예전에 모 프로에서 어. 그 목소리 따라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뭔 싱어지? 뭐 그 뭔 싱어지? 아, 얘기해도 되나요? 형 얘기해도 아, 히든 싱어라고. 히든 싱어. 요즘에도 하고 있어요, 지금 히든 싱어. 어, 태진아 씨 편에서 네, 나가서 이제 어. 최종 라운드까지. 최종 라운드까지. 네, 그래 가지고 한 친구가 네. 바로 수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직까지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래요. 수연이도 우리 그 어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네. 인사드리고. 아, 정말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어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그래서 아쉽기도 한데 다음에 또 우리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는 길이 있다 생각하면서 어,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겠고요. 오늘 여러분들 다들 태풍에 피해는 안 입으셨으니까 이렇게 다들 들어와 주신 것 같은데 다행이고 코로나 정말 조심하시고요. 민수연이 코로나 풀리면 진짜 최대한 빨리 우리 여러분들 만나 뵈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